앞으로 견습은 이 내비게이션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거를 받지 그 말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걸 알려주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해질 수가 있을까? 그거를 알려주면 좋잖아. 그게 진짜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기사님들도 한번 보면 대단해. 아, 근데 요즘 오늘 내가 진짜 그때 CL 갔다 오고 나서 진짜, 야, 난 콜라보레이션 정말 하기 잘했다. 그치? 진짜, 그래서 인서대매님이 나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게 그거야. 인서대매님이 나 방송에서 못 자는 이유가 그거야. 그리고 조만간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로 이제 경남에 있는 CF버스 회사 한 군데 어디라고 내가 말을 못해 아직은. 아, 말하지 마. 이제 엠버고는 아니, 아니, 거기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랑 인천광역버스에서 한 군데랑 이제 좀 조인을 하고 있어요. 할수 있... 조인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이제 버스 업계들이 다 힘들어요.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사실 그런 그 버스 업계에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정말,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타주면 그게 정말 고마운 거거든. 그게 땡큐지. 근데 님 저기 경남까지 내려갈 자신 있어? 자신 있지. 그 버스 회사 존나 잘 밟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아유, 나뭐 말리네. 하면 돼. 미쳤구나, 이 인간은 이제. 그리고 부산 버스 회사 한 군데. 거기도 제가 알고 있어서 거기도 이제 조인을 하고 TNT 있습니다니. 타야겠는데? 야, SRT! 왜 SRT를 타야 되는 이유를 말해봐. 야, 코레일은 이 악덕 기업이야, 악덕 기업. 아니, 이 사람은 관악구에 살면서 서울역으로 가는 게더 빠른데 왜 수서역으로 가야 돼? 그리고 우리 집은 고양시인데 고양시에서 굳이 갈 거면 야, 서울역에서 가. SRT는 말이야, SRT는 얼마나 편한데 말이야. 어디서 설렁탕을 말이야, 그 까고 있어. 야, 설렁탕은 말이야, 철도 민영화의 근본 그 자체 아니냐. 이제 어차피, 코레일 계열사가 됐지만은. 나 설렁탕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나안갈거 같은데? 야, 안양유통 차고지까지 오셨네, 이분들. 서울메리버스 안양 차고지까지. 본사? 본사까지 갔다고? 예, 저희 집 앞에 있는 계집이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그 직선제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직선제라가 뭐냐면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하는 방식이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국회의원은 ABC가 있어요. ABC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직접 뽑는 방식, 그게 직선제예요. 자, 근데 직선제를 해도 어차피 그나물에 그 밥에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왜 그래? 직선제를 해도 문제인 게 어차피 그 뭐든지 이 세상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칼을 쥐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무식한 자가 무식한 놈이 뭐지? 용감하다. 용감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지? 유식한 사람이 더 용감하다. 답이 없어. 이 유식한 놈이 칼을 잡으면 더 위험해져. 그게 버스판은 버스판은 아무리 저렇게 뭐 한다고 해도 달라진다 그래도 과연 직선제를 해도 뭔가 나아질까? 똑같을 것 같은데. 그나물의 그밥일 것 같은데. 이게 시간 게 있나? 그 카카오버스에 나온 시간은 그 서울 시내버스 그 API 공공 데이터에 등록돼 있는 시간이야. 그거를 탐구를 해? 진짜? 그게 공식 자료야, 그게. 그 시간 카카오버스에 그몇시몇분 이렇게 각각 배차 이렇게 뭐 몇시 몇분 나와 있잖아. 그 서울시 그 뭐지? API 공공 데이터로 나온 기반 버스 데이터 자료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공식 자료라는 거지? 공식 자료지. 그 시간에 이 버스가 이 시간에 통과를 한다 이거야. 진짜 그래서 카카오버스 보면은 막, 00시 막그 시간 적혀 있는 게그 이유인 거야. 그뭐 양재시민에서 뭐 02시 뭐 그런 거? 그런 게 적혀 있는 게 서울시가
버스 회사한테 이제 시간을 부여한 그거지. 첫 막차 그런 거. 하지만 배차 정시성.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그 배차 그렇게 한 거는 안 되고. 배차 정시성 솔직히 나는 30점 주고 싶다. 이렇게 다닐 거면 이렇게 트리오로 다닐 거면 이거는 버스가 필요 없다. 이거는 패선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다닐 거면 이거는 하면 안 돼. 아니 이게 누구는 빠르게 가고 누구는 그렇게 갈 거면 솔직히 나는 이거는 저 셋은 10점 줘야 돼. 10점. 저셋 때문에 서울 매일 버스가 존나 씨발 존나 어저 평가 점수는 그니까 저 아, 도로 상황이 씨발 족 같은데 무슨 배차 정시성을 어떻게 유지를 해? 잠시만 특이사항 9000번대 광역버스 8000번대 만세 12번버스 그거 제외. 그러니까 그렇게 쎄쎄기 좀그 구체 아까 973 맞지? 9713이 아니라 9703이요. 아, 9703, 씨. 9703 기사님 아까 봤지? 그걸 똑같은 거야. 그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저게. 아 그래? 벌령 의원자도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겠지? 요즘은 되면 안 되니까. 시내버스에 대한 모니터링 시 서비스 품질 향상도 뭐 이거 했나? 우리는 아닐 텐데. 모든 서울버스 회사는 다 똑같이 해. 친절도 보장 상태 승하차 배려 이게 어떻게 이걸 점검하냐면은 직접 타서 점검하잖아. 그거 직접 타서 아맹 출사 아맹어사 이제 그 아맹으로 해가지고 아맹 출사래 씨 아무튼 아그 아무튼 그 공무원이 이제 그냥 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아 직접 타보고. 아니면 이제 저기선 그건 안 나와 있나 그뭐 예를 들어서 뭐 다산콜센터 이런 데 해가지고 민원 올라오잖아 버스 민원 그런 것도 적용이 되는데. 에이, 민원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 아유. 근데 이게 좀 많이 까이겠다. 이거 좀 많이 까이겠다, 3번. 그 서울시 버스 기사들이 저걸 제일 싫어해. 나도 싫어. 아니, 근데 3번 솔직히 이거 좀 양지에서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아니 저거 안내방송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개정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말이만 하 지금. 그러니까 양지 그런 버스 기사들이 양진텔레콤에 전화해가지고 지랄해야 돼 그거. 차내 팝 차상틀 손잡이 유리창 의장도 청결 일부 차량 소음. 차량 소음이 이거 잡소리야? 응 잡소리 그런 거. 나7049 리뷰한다 내가 진짜. 저거 차 좋아졌다 그러는데 차안 좋아점을 딱대 내가 진짜. 그 기사님이 내가 퇴근할 때 물어보더라. 야, 야내차 타고 갈래? 기사님이 내가 그거 꼭 말해줬어. 달달달달 걸린다고 서스펜션이. 자, 다음 거 넘어가, 다음 거 넘어가. 저기 그 서전 빨리에서 넘을 때 달달달달 걸린다고. 야 내가 운전해서 그렇지. 내가 운전하면 달라진다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잠깐만 물품 설치 시설 방차선 고장 방지 소파에서 영어 요구 있고 습수 자판기 음료 요구 있고 TV 컴퓨터도 있어? 컴퓨터 없는데 있을 텐데? 없는 데가 많지. 컴퓨터는 놀이 시설은 뭐야? 놀이시설은 뭐야? 놀이시설은? 놀이 시설 장기 바둑 아, 아니야. 장기바둑 그런 거 아니, 장기바둑? 야, TV만 있어도 행복해. 아니, 어? 장기바둑 있어? 어딨어? 잠깐만, 휴게실, 배차실 포함 어디야? 뭐야? 아, 물품 설치 관리 있잖아. 여기. 불품 설치 관리에 장기바둑? 아니, 기사님들 장기바둑 할 일이 있나? 나 우리 경원이 갔을 때도 기사님들 장기바둑 안 하고 수다 떨던데? 장기바둑 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아니야 있어 일요일날 있어 아니 쉬는 기사님들 나와가지고 수다 떨면 장기바둑 할 수도 있겠지. 아니야 있어 이게 장기바둑이 제일 웃기네. 아니 뭐야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런 거야. 왜냐면은 쉬는 기사님들이 차고지 나와서 이제 놀 때가 있어. 차고지 나올 때가 있어. 경원역에 그랬어. 경원역에 노동조합 가면은 어 예, 기사님들 이제 쉬는 기사님들 나와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이제 야 그거 도박이야 도박. 그 도박. 야 버스 회사에서 씨발 도박을 하고 있어? 야 미친 거 아니니 그거? 아니 진짜 내가 진짜 머리 아파. 야 진짜 주인인데 진짜 머리 아파지겠네. 아니 이게 내가 진짜 여기까지 우스스가 TV 셋중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고스톱을 하나 있나 씨야 진짜 씨발 진짜 야 그러다 버스 회사에서 도박장 나와요 도박장 야 그래도 그거 너냐 야 포커를 안 하는 게 어디야 섰단 안 하고야 악자 고스톱 있으니까 섰단 하겠네 야 포커는 안 하는 게 어디야 버스 기사님들 생각 야, 야 40대 버스 기사님들이 포커 하겠냐 생각해보니까 응? 옛날에 삥땅전 시절 있었다고? 야 씨발 삥땅전 시절에 기사님들이 아 뭐지 아기 되고 어? 아기 되고 어? 아 어? 박기사 그 어? 그 어? 그 어? 니너 밑장 까지 마라 어? 박기사 밑장 깐거다 봤어 내가 어? 아따 아 형님 내가 무슨 밑장을 깝니까 어? 형님 그럼 나랑 내기할래요? 그럼 뭔 내기할 건데 형님 내가 마, 내 얘기가 맞으면은 형님이 내일 막차 뛰고 내 얘기가 맞으면 내가 내일 막차 뛸게 이거야 무슨? 어? 응? 야, 나 진짜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뻥 터진 거저 하나가 놀이시설이다, 진짜. 장기 바둑 아니 기사님 장기 바둑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 우리 있어. 우리 한 시간 쉴때 있어. 근데 아니 장기. 한 시간 쉴때 장기 바둑한다고? 미친다 진짜 아니 장기가 한 시간만 끝나? 그럼 예를 들어 나 그만 바둑 딱 어? 장군이요 멍이요 멍이요 할때 어? 하면 아형나 저기 지금 차 나가야 돼 나가야 되니까 야 임마 한 번만 더 놓고 가 이런 거 아니야? 응? 알까기 하겠죠? 야 기사님들 알까기 하네 야 그러면 딱 그런 거 아니야 야 우리 알까기 하자 아형 그럼 뭘로 얘기할 건데 내일 저 배차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걸로 얘기하자 존나 개빵 터지네 진짜 놀이시설 나 놀이시설 놀이시설 길래 놀이기구 이런 거 아, 나 진짜 야, 존나 한탕 갔다 올게 기둘 어차피 우리 방송 꼭 꺼야 돼요 꺼야 되니까 나 진짜 제일 웃겨 야 기사님들끼리 씨발 잠깐만 내가 진짜 웃긴 게난 놀이시설에서 진짜 빵 터졌다 진짜 아, 나 진짜 웃기네. 서서 타네. 나 진짜 아니 장기 바둑을 왜 평강봉을 왜 두는 거야? 아니 근데 TV 하나라도 있으면 행복해. 나 진짜 아니 나 TV 하나 있으면 행복한데 저게 장기 바둑이 왜 있어? 야 씨, 장기 바둑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니 장기 바둑이 왜 있는 거야? 아 씨, 진짜. 야, 나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 신수근통 때 TV도 없어가지고 정말 우울했거든. 신수, 저기 킨테스 시절, 신수에서 저거 TV 가져갔잖아. 그때 얼마나 정말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장기 바둑이 왜 있는 거야 진짜? 아니 그러지 마, 진짜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저런 것까지 놔두는 거에 평가 점수가 들어가? 야 씨야 진짜 무슨 야 무슨 씨야 저 나중에 이러다 뭐 고스톱까지 나오겠다 야. 아, 나 일단은 알겠다. 일단 TV가 생겼다는 거. 일단은 서울 메일버스 143역에서는 TV가 생겨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로. 야 서울 메일버스에 TV는 있는데 장기 바둑은 있니? 그러지 마. 아니 장기 바둑 있냐고. 없어. 야 없으면 내가 서울시에 전화해가지고 서울 메일버스에 장기 바둑이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야. 야 태진에도 없어. 태진도 해 태진에다 전화해가지고 태진에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시에 해가지고. 야 이거 서울시내 버스 평가 항목에 장기 바둑 진짜 씨발. 야 다음 주 방송에는 2020년 평가 항목 가져올게. 거기도 장기 바둑 있는지 한번 보자. 나 진짜 웃긴다. 운동 아 장. 그아 근데 운동기구 다좀다중 정도 되겠다. 아니 그 학기 기사 기사. 기사님들 룰을 왜 하니? 야 기사님들끼리 미드 서폰 나 나누고 대회 나와 있다야 이러다가 어? 야 40대 분 아야 컴퓨터 했으면 스타크래프트는 알겠다야. 무슨 서울 메이버스 무슨 뭐 프로게임단이야? 스타크래프트 게임이야. 야 빨리 넘어가 더 이상 얘기 있다가 저기 인서대면 저기 뭐야 순 넘어가가지고 질식사 하겠다 야숨 넘어가서 내 축은 못할 것 같아 지금에다가. 아마 님 꿈에서 아마 님 아마 방송 끄고 장기 바둑만 볼것 같아
아, 아, 아.